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15절은 같이 읽으시고 자,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사도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같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그런 것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예, 3장 15절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중국이 물가도 싸고 또 발전도 많이 돼서 관광지도 많고 좋은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만 들어도 무서운 나라인 줄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중국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3장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사도시며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한때에는 좋았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많은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핍박이 오는 이와 같은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저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보냈는데 3장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크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요새 한의원을 좀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데 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홍길동 씨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기다리는 지루함 속에 있어서 이렇게 홍길동 씨 들어오라고 할때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아, 이제 빨리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끝나고 갈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조그만한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데도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대통령이 우리를 평생에 한번 불러줄 시간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불러줄 사람이 없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 우리들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예,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아무것도 육신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됨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저 뒤에도 한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진 상황인데 하늘로 이렇게 십자가라는 이 저기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데 왜 깊이 생각하느냐? 이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한동안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이 좋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힘드는데, 이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때에 믿음 사람들이 잡혀가면 이제 중국만큼이나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엄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부르신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런 분을 쉽게 못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만큼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히면 안 되잖아요. 이 식물이 좋은 땅에 잘 심어서 잘 자라기를 바라고 좋은 결실을 바라기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농부의 그 정성들인 그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이렇게 바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든지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그랬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요동이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를 위로한다든지 그에게 어떤 안정을 줬을 때 다시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민족의 구원자이시며 사람들이 이 신앙을 다 성경책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모세 오경은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읽고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많이 읽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될 때. 그런데 모세를 말씀하셔요. 집 지은 자가 집 맡은 자보다 존귀함 같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사환으로 일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람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세와 같이 충성하였는데, 그는 집 주인의 아들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이와 같은 분이니까 이분에 대한 이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핍박과 로마 정부에서 또 알려지면 잡히는 사람이면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자이고 대제사장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시작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에 온 집에서라는 그 말씀의 뜻은 원성경에 보면 오이코스라는 뜻이 있는데, 예, 성전이라는 뜻이 있고 가족이라는 뜻이 있고 또 교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환으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충성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들을 위한 대속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인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몇절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날이라는 제 성경의 위에는 X자라는 표시이고 시편 95편 7절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편 95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시기가 다르지만, 이 시편은 주로 왕정 시대에 많이 쓰여진 말씀이다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그 저술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시편의 왕정에서 쓴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모세는 시기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이 시편 이 인용된 이 인용 구절을 보게 되게 되면 저자가 없어요. 시편 95편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어느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이 시편 95편의 인용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더 나가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거기에서 인용돼서 여기 인용된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많이 다퉜던 것을 이렇게 광야의 여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와 다퉜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 인체의 구조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바짝 긴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긴장을 하면서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면 몸이 굳어지고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이제 더 건강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완고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흙이 물렁물렁한 좋은 흙이 있어야 곡식을 심든지 사람이 그걸 활용해서 쓰기에 좋은데 그게 굳어져 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굳어져서 사용되는 뭐 벽돌을 사용한다든지 또 털을 넓혀서 길을 좋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물렁물렁한 땅을 잘다 도두고 해가지고 이제 견고하게 굳어지면 쓰는데 굳어지는 자체는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 요새 그 한의원에 이렇게 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그 한의사한테 듣습니다만 뭐배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이런데 이게 굳어진 건데 이게 다 관련이 있대요, 이게. 다리가 굳어진다고 해서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까지 연결이 되고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뭐 가슴까지 연결이 되고 인체 구조가 달랑 거기만 아프다고 해서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침을 통해서든지 뭐 안마를 통해서든지 뭐 이렇게 뭐 약을 통해서든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고 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이 맞아야 되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게 된 것과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 강팍하게 되지 말라. 다른 말씀에 보면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의 그 회개한 사람의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이 굳은 마음,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취했는데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내이 구두한 굳은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7장에 보게 되면 물을 달라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투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14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들이 가는 길이 그냥 얼른 멀리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다 읽습니다만 비하에롯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서 거기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애굽 병정이 쫓아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나아지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모세 네가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아우성을 하고 거기서 다투고 거기에서 그냥 아주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왕좌왕 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심시키고 이제 모세야 왜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앞으로 백성들이 나가게 해라 하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게 바다가 갈라져서 동풍이 불어서 바닥을 말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참지 못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한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죽는 마당에 그냥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가 날 대로 나는 거예요. 죽는 마당에 무슨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성 치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데 사람이 말을 빨리 하잖아요. 왜? 성질대로 말이 나오니까 화가 나게 되면.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지금은 참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 정거장에 있으면서도 몇 시에 여기에 온다고 몇분 남았다고 이렇게 버스 안내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못 참아요. 그냥 그것도 못 참고 지금 빨리 오나 안 오나 고개를 짜웃짜웃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그만큼 조급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 나 자신부터가 부인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 아우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의 그 무서움을 보지 말고 나의 행하는 여호와를 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거기 가서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그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루가 천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진전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을 지나서 그 다음날 새날을 맞이한다고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가요?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쉬는 좋은 휴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과 그 모래 사막 속에서 그냥 그날이 그날이 있는데 그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내일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내일 또 이슬에 만나를 내린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지만 내일 가봐야 내일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는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고 안식일 날은 너희가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도 딱 잊어버리고 안식일 날또 먹을 것을 주러 가는 거예요. 또 만나를 주우러. 그 전날 많이 주워 놓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또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게 되는데 하루하루 일을 다니는 일용직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일 일을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회사는 회사 소속으로 해가지고 일을 출근을 하면 하루 일당을 쳐서 월급날 이제 30일은 30일 이렇게 딱딱 한 달치 계획된 대로 월급을 주지만 일용직은 하루 일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 일용직 일을 나가는 사람과 같이 만나를 주우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유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일용직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일을 갈수 있나 없나. 오늘 일을 못 가. 거들떠들고 또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들,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렇게 그늘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같으면 그냥 아무 제재가 없지만 경찰이 있으면 거기에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사람들.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내일 보내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나가 내일 아침에 내린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에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도 보면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오늘 이 길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예 가기가 싫어. 그러면 안갈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좋은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오늘 그 일이 하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좋은 일 같으면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죄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을 저희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선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에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데 그들은 그들의 길을 알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평이 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게 되면 부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부모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맨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나 뭣도 안 사주고 뭣도 안 사주고 누구는 무슨 운동화를 사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사주지 않고 그런 걸 비교로 해서 부모에게 불평을 하다 보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있다가도 더
더 천천히 사주는 그런 그 부모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맨 원망과 불평인데, 그래서 13절에 오늘이라는 일통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함에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작한 것을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에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래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음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강팍하게 됨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인하고 등한시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성경을 보는데 조심이라는 문자를 보는 거예요. 주의라는 문자를. 주의, 주의, 주의. 주의는 다른 걸 말하면 조심이라, 조심이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주의, 주의. 근데 그날 그냥 덤벙대 가지고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어떤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채찍과 같이 내게 유심히 이렇게 기억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말씀을 무슨 일이 있을랑가 하면서 뭐 기쁨이다 이렇게, 이런 일 같으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어떤 좀 예민한 단어가 생각이 난다든지, 그 말씀이 시선에 머무르게 된다든지, 그러면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런 뜨끔한 일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아유,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씀이 내 눈에 자꾸 이렇게 시선에 머무르게 되지? 조심하게 돼요. 덤벙댔다가는 무슨 일을 어떻게 예기치 않은 어떤 변을 당할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까지 하고 가지 않고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희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한 공의를 내가 언제 본지 아노니, 우리 고향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인심을 놓으셨으니, 이는 저희를 신령한 반석으로도 만졌으며 이 반석은 하였으라. 6절까지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저희 다수를 기억지 아니하는 것으로 저희가 광야의 면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희 즐기는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것이 함이니. 여기에 거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앞서서 섬겼던 성도들의 이 모습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대를 살면서 똑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대에 살면서 불평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섬겨가는 우리 온 지체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